결국 이제 거기 데이터에서 그 뭔가 자기가 통찰을 받으려면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우리 현업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 이제 이런 툴들이 점점 좋아지고 그럼 잘 활용해야 될거 아닙니까? 그러면 어떤 트레이닝이랄까? 어떤 공부? 뭐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? 본인 각자가 뭐좀 추천하시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경험이 완벽한 그러니까 정답이라 할 수가 없는 거고 참 대답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결국은 본인이 하는 일에서 자기가 하는 일, 그 밖에서 벌어지는 일, 그다음에 그 앞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면서 그 경험치를 올리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. 그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, 그 과거 일, 앞뒤의 일을, 그 상관관계,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거 옆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쵸, 있는 일. 이걸 내가 왜 하는지,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, 관점을 가져야 된다. 이게 좋으신 관점인 것 같아요, 진짜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. 그 네가 갖고 있는 노하우의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?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? 회사를 옮기면서 이제 그또 다른 회사의 면접관이 질문을 아이씨, 하더라고요. 그 어떻게 하면 이제 남들보다 빨리 할수 있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? 근데 거기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런 노하우 저는 없습니다. 단지 경험을 더 많이 쌓고 데이터 하나하나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에 디깅해서 들어가서 더 깊이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는 거지. 내가 그런 특별한 노하우나 무슨 이런 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원했던 대답이었고 또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디에도 왕도는 없는 거니까. 그렇죠. 뭔가 그 본질을 그죠. 본질이란 게뭐 공식처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지금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, 그런 것들은 뭐,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툴이나 이런 것이 수단이 좋아졌을 뿐이지. 그렇죠. 맞습니다.